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리진 이펙트 리바이벌 드라이브 커스텀을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을 기반으로 네.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막 만졌죠. 그죠. 그냥 막 만졌죠. 그쵸? 막 만지면서 네. 마샬의 뉘앙스, 팬더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맛을 봤습니다. 네. 이 프리셋 제공하는 프리셋의 이름을 들어보면 특정 아티스트나 특정 곡 이름, 특정 앰프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얼마나 흡사한지 시청자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날로그 전자장치로 재생성된 무압축 밸브 앰프 스타일을 갖춘 리바이벌 드라이브는 깨끗하고 완전히 크랭킹된 다양한 영국 혹은 미국의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드라이브고요. 밸브 및 실리콘 렉티파이어 채널, 내장된 미드 부스트 및 사용 중인 전류에 맞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고유한 컨트롤 등 리바이벌 페달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어쩌면 마지막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 저희가 만나볼 프리셋은 레프트 채널에는 에릭 클랩튼 비노 앨범에 사용된 6E 블루스 브레이커 네. 30W 콤보 사운드를 네. 설정을 할 예정이고요. 라이트 채널에는 매닉 데프레션 짐 마샬이 선택한 JTM 45 100W 야스. 사운드를 세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에릭 클랩튼 비노 앨범에 사용된 6E 블루스 브레이커 30W 콤보 사운드 네. 를 들어보도록 하죠. 뭐 벌써 지금 난리가 났죠? 와.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봤던 네. 세팅 중에 가장 에릭 클랩튼 레일라랑 비슷한 사운드가 네. 연출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네. 다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 채널 매닉 데프레션 JTM 45 100W 사운드입니다. 이거 뭐 세팅 아름답네요. 다음 저희가 세팅해 볼 프리셋은 레프트 채널은 We Are The Champion AC30 스타일 네? 제가 봤을 땐 브라이언 메이가 복스의 앰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목이 We Are The Champ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AC30 스타일로 세팅을 할 거고요. 라이트 채널에는 온라인 나우 코스프의 100W 마샬 플렉시 사운드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e Are The Champion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써야 되지? 어쨌든 쨍알쨍알 되는 사운드도 잘 연출이 되고 있고 이 기타가 예를 들면 레드 스페셜 같은 거를 가져다가 실제로 이제 동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 그 뉘앙스가 정말 잘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쳐도 그 느낌 나요. 네. 그 특유의 이 쨍쨍한 사운드가 네. 정말 잘 연출이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다음은 100W 마샬 플렉시 사운드.
정말 신기하죠? 재밌네요. 오,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다양한 톤을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앰프 지금 저희가 이제 마샤 저기 팬더의 트윈 리버브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복스뿐만 아니라 마샬, 팬더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다음 저희가 세팅해 볼 프리셋은 레프트 채널에는 텀블링 다이스, 트위드 트윈톤이라고 하니까 팬더 계열일 것 같고요. 네. 라이트 채널에는 술탄 오브 스윙, 마크 노플러의 트윈 리버브 사운드를 재현을 했다라고 하네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려드릴 사운드는 텀블링 다이스, 트위드 트윈 톤이라고 하네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갈수록 신기해진다. 다음엔 마크 노플러 트윈 리버브 사운드라고 하네요. 마크 노플러 손으로 쳐야 되는데. 손으로 치는 거 어렵네요. 진짜 여러 대의 앰프를 옆에다 두고 계속해서 시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모든 프리셋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놀랍네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도 보시면서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앰프 드라이브에 A부터 Z를 담았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아, 뭐 A랑 Z는 뭐 예를 들면은 완전 퓨어한 무색의 앰프와 극강 하이게인 앰프를 제외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그 앰프 사운드를 정말 꼼꼼히 다 담았네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사용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헤드와 캐빈의 성향을 또 섞어서 쓸 수 있는 그게 네. 또 되니까 저희는 지금 일괄적으로 뭐 마샬의 사운드 네. 일괄적으로 뭐 밴드 이걸 좀 몰았는데 네. 섞어서 쓰시면 또 재밌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편의상 GB가 아마 그레이트 브리테인에서 온 것 같은데 GB를 마샬이다, O를 복스다, US를 팬더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긴 했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팬더의 트위드 톤을 만들어낼 때 노브 자체가 토글 스위치 자체가 둘 다 복스라고 하는 O 위치에 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그 성향의 앰프를 재현을 해주는 토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합을 하실 경우에 자신만의 사운드, 자신만의 앰프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죠. 그 사실 이제 그 앰프 그 게인을 쓰시는 분들 모든 숙명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아 드라이브 페달 좋은데 네. 오버드라이브 페달 좋은데 뭐 디스토션 페달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명기 있는데 근데 결국 앰프 게인 앞에서 비교하면은 네. 앰프 게인이 이렇게 나는데 좋은 드라이브 페달 아무리 좋아봤죠 이렇게 난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인지가 너무 좁은 거죠. 네. 근데 이 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상에 이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까지 찍은 영상 중에서 하이가 좀 제일 선명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컨트롤이 가능한 범주인데 사실 그 막 듣기 싫게 하이만 속에 나왔던 페달들과는 다르게 진짜 앰프에서 나는 느낌으로 이제 그 EQ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조절하시면은 더더욱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앰프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아까 그 들으셨지만 그 클런치 사운드 그쵸? 같은 것들은 뭐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하고 저희가 네. 이제 한 줄평으로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막 팬더 앰프에 그냥 다이렉트로 오버드라이브를 물렸을 때 사운드랑 네. 이 친구를 거쳐서 들어갔을 때 사운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과연 드라이브, 저희가 팬더 앰프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샬 앰프에 물렸을 때 드라이브 사운드처럼 연출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계즈 네. 먼저 한번 시계즈만 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적으로 이펙터 뒤에 이펙터를 물린 느낌이 아니라 앰프 성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건 단순히 오버드라이브가 아니라 소형화돼 있는 앰프 그런 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정말 이거는 이 진짜 오리진 이펙트의 기술력을 네. 우리가 칼리76을 만났을 때 놀랐지만은 정말 이 회사의 그 기술력이 어느 그쵸. 정도까지다라는 걸 되게 자랑하는, 그쵸. 우리는 우린 이이 정도 할수 정도 있어. 이 정도 할수 있다. 감히 이거를 지금 맞짱을 뜰수 있는 네. 이 앰프 성향의 색깔을 띠는 이 페달이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리바이벌 드라이브 커스텀에 대한 한 줄평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건 드라이브 페달 아닙니다. 앰프입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네요. 네. 저도 한 줄평 똑같이 드릴게요. 페달형 앰프라고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캐비넷도 중요하겠죠. 아, 뭐 그럼요. 스피커라든지 그럼요. 중요하겠지만 물론 저희도 지금 테스트에 사용한 앰프 자체가 저가의 앰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트윈 리버브는 어느 정도 가격도 나가고 실제로 그 공연장에서 쓰는 그쵸 앰프들이니까. 앰프 자체로도 훌륭한 사운드를 연출해 주긴 하지만 정말 한 사람이 앰프를 프로 뮤지션들조차 스택 앰프, 콤보 앰프 따로 해서 브랜드마다 이렇게 갖추기가 쉽지가 아, 않잖아요. 그럼요.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드라이브가 아닌 앰프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만점.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도 아까 은총 씨께서 잠깐 코멘트를 했지만 가격이 너무 세요. 이펙터 가격은 아니고 앰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저렴하긴 하지만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10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가격을 뛰어넘는 완벽한 성능과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쯤은 이 친구를 가지고 공연이나 녹음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명 이펙트였다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10점 주게도 되게 계기가 네. 또 뭐냐면 이걸 녹음을 해봤거든요. 이걸 네네네네. 가지고 녹음을 그쵸. 해봤는데, 가져가셔서. 예. 뭐 그냥 앰프예요. 그냥 앰프 사운드가 나니까 네.
이거를 진짜 내가 녹음실 사용을 잘하면 정말 좋은 그 앰프 사운드가 얘 하나 때문에 연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가 투자 대비 참 그쵸? 나쁘지 않겠다. 특히나 이제 아예 이렇게 음악을 업으로 삼고 계신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앰프를 여러 대 사서 굴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수지 타산, 정말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90만 원으로 앰프에도 못 사요. 그쵸? 좋은 앰프에도 못 삽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오리진 이펙트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를 하는 브랜드임은 분명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시간이 네. 아니었나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